지안이. 지안이. 그다음에가 첫째가 사랑이, 둘째가 우주, 그다음에 지안이. 사랑과 우주와 지안이. 아니, 우리 아기가 원래 돌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돌잔치를 못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 온 김에 그러면은 돌잔치를 해볼까? 그냥 친한 사람들만 간단하게 불러서 해볼까라는데 그때 해비도 오고 아빠도 오고 같이 밥 먹자. 어, 그러자.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먹자. 오빠, 저는 돌잔치 했어요? 어. 혜빈아, 너 진짜 돌잔치 때 진짜 크게 했었어. 진짜? 아빠가 호텔 잡아가지고 유재석 삼촌, 누구 많이 왔었어. 정준하 삼촌. 오, 연예인들 많이 왔, 진짜 거의 유재석 연예인도 왔었대. 너 큰 호텔 빌려가지고 아빠가 엄청 크게 했어. 초대장도 있었어. 뭐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왔었어. 가보세요, 너 초대장 내가 보여줄게. 그런 거 쫙 해가지고 혜빈이 기억도 못하네. 크게 했었어. 돌 때 기계가 그거 보다 일이야. 혜빈이 봐봐. 이거 봐, 돌잔치. 이거 봐, 애비야. 아, 우리 애비 귀여워. 개인기가 아빠한테 뽑았는데 지금도 아빠한테 돌잔치 초대장이구나. 어, 딸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걸 아직도 간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다, 진짜. 우리 혜빈이 공주처럼 아장아장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 아... 그러면은 우리 혜비도 그러면은 엄마한테는 갔다 왔. 맞지? 예전에 한번 갔었잖아. 어, 이번에도 또 가야지. 그지? 네, 맞아. 그치? 네. 오빠랑은 아, 둘만이 또 할 얘기가 있나 봐. 여자끼리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 아, 어쩌면 좋아. 눈치가 되게 저기하게. 눈치가 없어. 혜빈이랑 얘기 좀 하게 이제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끼리 할 얘기 있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매달 이제 막.